절대의 소위 이병 불포학교. 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실은 제가 레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양으로 여러분들께 밀어붙여야 될 거냐, 아니면 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냐. 뭐 교수가로서 지금 한 뭐 10수년간 여러분들께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레슨을 드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이병욱이 하는 레슨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컨벤셔널 스윙, 교과서적인 스윙을 이병욱의 언어로 또는 표현법으로 전달을 해드렸다 정도라고 말하면 과언일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제가 스윙을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스윙 궤도가 맞지 않으면 공은 절대로 맞지 않아라는 그러한 편견이 깨질 겁니다. 자, 보세요. 어르신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들고 이렇게 해서 공을 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공을 치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를 불러요, 누가. 그러면 잡고 이렇게 해서 뒤를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방향은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상적인 스윙 형태로 가서 완전 플랫한 형태, 이런 플랫한 형태는 거의 탑핑이 나거든요. 그런데 완전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해도 공이 맞고, 또 이렇게 들면, 이게 위로 들면은 뒷땅이 나거든요. 업라이트한 스윙은 이렇게 해도 공이 맞고. 제가 뭘 드리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지금껏 정해진 스윙 궤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타이거 우즈, 말도 안 되는 로리 맥길로이, 이러한 선수들의 스윙을 나쁜 스윙이야 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신계에 범접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러한 스윙을 따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쫙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면서 끌고 내려오죠. 그리고 쭉 뻗죠 이렇게 해가지고 스윙을 하죠. 이런 스윙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스윙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기, 저하를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골프의 오늘 편견을 여러분들께 깨드리려고 합니다. 타이밍은요, 가장 중요한 상하 타이밍을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윙이라는 운명론에 빠지죠. 이렇게 숙여 있으면 내 파스처를 지켜야 되고, 올라가서 그 라인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맞아야 공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보면, 우리는 임팩트 순간을 분석을 하지만 타이거 우즈는 올라가서 이렇게 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런 동영상에 들어가서 타이거 우즈 선수의 스윙을 한번 보세요. 그냥 공을 치는 액션을 보지 마시고 그 선수가 힘의 힘을 어떻게 쓰는지 그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허리를 회전해요. 저는 뭐 욕하면 안 되지만 소똥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허리를 어떻게 돌립니까? 허리?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면 힙이 저절로 무조건 돌아가요. 절대 돌리지 마라 해도 돌아가요. 끌고 내려와요? 제가 이제 한번 나중에 다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선수들은 끌고 내려올까요? 자, 타이밍을 보면, 제가 상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채가 떨어질 때, 이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순간, 내가 허리를 세우는 힘, 불과 공 높이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높이를 걷어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이 익히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쳐도 골프 못 칩니다. 평생 쳐도 골프 못 쳐요. 그냥 상 타이밍이에요. 헤드업? 자,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헤드업 진짜 많이 해요. 헤드업을 왜 많이 할까요? 절대 헤드업 하지 마세요. 그런데 헤드업을 해요. 왜 할까요?
그게 사람이 가장 편한 동작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스윙할 때 힘을 쓰면 몸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못하게 합니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그러면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이런 동작을 시키면서 멀쩡한 분들을 갖다가 바보를 만든다는 거죠. 헤드업 하는 거예요. 헤드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를 튕기는 힘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공의 컨택을 만들 수 있는 상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가장 1번은 무슨 뭐 어떻게 해서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이 공의 정타를 맞출 수 있는 이 상 타이밍이 관장하는 거는 정타입니다. 정타.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유형의 그 구질이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허리가 빨리 들려서 나오는 탑핑. 두 번째, 허리가 잘 들려서 나오는 정타. 지금 좌우는 좀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셋째가 허리가 늦게 들려서 나오는 뒷땅.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뒷땅이 나서 탑볼이 나서. 그거는 언급할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아예 골프샷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타가 일단 나야 그때부터 골프샷은 시작인 거예요. 무슨 굴리면서 무슨 골프샷을 얘기해요. 무슨 뒷땅을 치면서 골프샷을 얘기해요. 그거부터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스윙 궤도 100년을 만들어 보세요. 100년을 플랫에서 탑볼이 난다? 업라이트 하니까 뒷땅이 난다? 뭐 한다? 평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중요한 건 체가 어디 오는지를 느끼면서 어떠한 궤도건 간에. 자, 우리 찰스 바클리 스윙 있어요. 찰스 바클리. 이래도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상하 타이밍으로 치면. 이 타이밍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입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가면 또 여러분들이 왜곡되게 이해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골프하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은 어떠한 스윙의 형태건 이렇게 쳐도 날릴 수 있는 클럽이 어디쯤 오는지를 느껴서 허리를 걷어낼 수 있는 상하 타이밍. 자, 그럼 이병욱이 스윙을 재스윙스럽게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 섀도우. 이게 상하 타이밍으로 친 스윙입니다. 해보세요. 타이밍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골프 미치다 이병욱 골프학교 이병욱이었습니다.